상성사를 활용하면 천운을 쟁취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에서 보은 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묘년의 양띠의 상반기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는 매우 온화하고 온순한 특징을 지니고 있지요. 성격이 차분하고 언행도 부드러워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게 만드는데요. 이런 성격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도 매우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양띠생들이 2023년 장성의 해를 맞아서 주어진 환경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장성운의 시기는 자신의 그동안 실패나 시행착오를 토대로 진취적인 삶을 펼치게 될 텐데요. 장성사를 잘 활용을 하면은 지위가 상승하고 큰 행운을 쟁취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양띠생들이 2023년 상반기에는 어떤 운으로 흘러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요. 본론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되는 시기입니다. 활동성이 매우 강한 시기가 시작이 되고 활동 범위는 작년보다 더 넓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2023년 상반기에 양띠의 공통적인 운들을 좀 알아볼까요? 먼저 직장은 사업운입니다. 새로운 방향을 잡는 시기로서 사업적으로 투자를 한 것만큼 그 대가를 반드시 얻게 되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마련하거나 추진을 하면 발전이 따르는 해가 될 것이나 상반기에는 시기상조가 될 수 있으므로 서둘지 않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하심이 좋습니다. 상반기의 예정운은 애인이나 배우자운은 거주지나 직장 이동 등 변화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연애나 결혼의 상대를 여행지나 혹은 파견 근무, 교환 근무, 어학 연수 등에서 만날 가능성이 크고 또 움직임 가운데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돌싱들에게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상반기에 재물운을 알아볼까요? 서서히 수입이 늘어나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커지는 시기입니다. 기인의 도움으로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으나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는 한 오히려 적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어느 때보다도 주변 사람과의 관계나 나를 도울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운은요, 대체로 건강한 시기를 맞게 됩니다. 다만 움직이는 기운이 많아지므로 관절이나 혹은 불면증 등으로 고생을 할 수 있으므로 건강을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나이별로 상반기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생 개미서행 21살이 되는 양띠 운세의 재물운은요, 후원인의 도움으로 금전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한창 자신감을 얻는 시기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때입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작년보다 더 쪼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로운은 일부의 개미생들은 유학이나 어학연수차 해외로 떠나거나 입대를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생동하는 기운이 가득 찬 해로 적극적인 자세로 이 기운을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면 더없이 소중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애정운은 예상치 못한 애정운이 활짝 열리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이성에게 마음을 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커플이신 분들은 좀 더 진지해야 서로가 신뢰하는 마음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건강운은 운동이나 이동 중에 몸을 다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골절이나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대인관계는 개미생의 인간관계는 겉으로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좋은 평판을 얻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폭넓게 인연을 짓고 불편함이 없게 잘 지내는 상황이 상반기를 잘 보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91년생 신미생 33세 양띠입니다. 재물운은 좋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쉽게 풀리지 않던 일이 풀리기 시작하며 그로 인해서 재물운이 상승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직장운 사업운은 내 필요 때문에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는 운으로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새롭고 낯선 환경에 때로는 후회를 하고 때로는 체념도 하지만 도피성이 아닌 스스로가 선택한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나 일부는 조직 안에서 승진이나 전문 직종으로 전환을 하는 등 좋은 운으로 운영이 되는 시기입니다. 애정운은 애정운이 활짝 열리지는 않지만 인간관계가 좋음으로 이성과 친해질 기회가 많고 감성적으로 이성운의 경쟁을 갖출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신근은 애정운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건강운은 취업 등 직장 문제로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울해지거나 주어진 일에 잠시 포기하고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대인관계는 여기저기서 부러워하거나 칭찬을 받을 일이 많은 좋은 기운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상치 못하는 시기에 기인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기인의 조력과 후원으로 든든한 개면형 상반기를 보낼 수 있을 듯합니다. 이어서 1979년 김희생 45세입니다. 김희생 여러분들, 작년에 정말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초를 겪었지요. 그러나 올 상반기는 새로운 일의 모색과 하는 일이 조금씩 발전이 따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물운이 서서히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좀 참고 견디시면 됩니다. 행재수가 따르는 운도 있어서 유산과 상속, 증여 등의 행재수를 만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업은 사업은 사업의 기회가 좋아지고 프로젝트 협력은 물론 거래업체와 서로 도우면서 함께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직장인은 신분 상승과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내 스스로의 주체성을 가지고 뜻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애정운은 파견 출장 등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만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혼자는 관심 끄고 일에 충실을 해야 가정 불화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싱글의 경우에는 새로운 인연이 재편되어서 꽤 괜찮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건강을 잘 챙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화기 계통의 이장장애나 골절사고 등으로 인해서 뼈를 다치지 않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대인관계는 사람을 만날 일 자체가 많아지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원해서 갖게 되는 인간관계는 원활하며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기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 사소한 일에 기침이 있다는 것도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이어서 1967년 정미생 57세의 양띠 운입니다. 상반기에 모두 재물운이 크게 요동을 치지 않는 시기입니다. 돈 나갈 구멍도 커지는 반면 재물운이 상승하는 시기로 들어오는 구멍도 함께 커지는 시기입니다. 무리하게 돈을 투자하거나 사행심을 부르지 않는 한 재물운은 좋아질 것입니다.
애정우는 솔로인분들은 특별한 취미를 함께 가진 사람과 술자리나 여행지 혹은 직장에서 인연이 닿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생일이나 특별한 날을 정해서 큰 맘 먹고 괜찮은 선물 하나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도 매우 기뻐하고 기혼인 분들은 집안이 1년 내내 활약할 것입니다. 직장은 사업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에 좋은 기회와 일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의 사업이나 확장은 상반기에서는 하지 않음이 좋습니다. 운의 발복 추이를 살피며 확장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운은 청결한 생활 태도와 꾸준한 운동을 이어간다면 면역력과 함께 체력이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질환 등으로 병원에 갈 일이 생기므로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대인관계는 별거 아닌 일로 타인과 부딪힘이 이어지고 부설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이해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며 그냥 놔두면 나중에 회복하기가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55년 을미생 69세입니다. 재물운은 지난해에 금전운이 많이 침체가 된 해라면 이번 개묘년 상반기는 서서히 재물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부동산 투자 등 내게 적합한 투자를 하는 것도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애정운은 부부간의 가정불화가 예상이 되는 시기로 자존심은 버리고 이해와 배려가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은 사업은 사업자는 하는 일이 서서히 발복하며 발전하는 운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건강운은 오랜 지병을 치료할 기회를 얻기도 하고 주변 정리를 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를 맡게 됩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나 요가 등을 통해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환절기인 3월은 뇌출혈이나 심혈관 계통으로 고생을 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대인관계는 적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어느 곳에든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관제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특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양띠의 상반기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